골프 운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 5월의 잔디 상태. 대한민국 골프장은 만석.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톤입니다. 오늘은 새벽에는 비바람이 쳤는데 이렇게 10시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날씨가 개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떼제베 CC에서 골프 운동 잡혀 있고요. 그 전에 영상 올리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이렇게 아트원 야외 잔디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요즘 4세대 신형 카니발은 물론 소렌토 하이브리드 등 차량 출고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트원에도 수많은 계약자분들 가솔린 9인승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7인승, 9인승 디젤 등 일단 기아에서 차를 빨리 주는 것이 특장차 회사를 돕는 것이다 라는 한마디 드리고요. 저희는 하루에 최소 2대 이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차가 안 받쳐주면은 모두 손을 놓고 놀고 있어야 됩니다. 차 빨리빨리 출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실내 쪽도 한번 어떤 컬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 열어보면은요, 운전석 쪽인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아톤 24 영상을 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리폼, 실내 튜닝, 색상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실내가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에서는 출고되지 않는 컬러고요. 코튼 베이지 미스틱 그레이, 얼마든지 취향 존중 선택을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렬에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는 군데군데 약간만 보이는 디자인.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색상의 변화도 좋지만 이렇게 쿠션,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 장거리 운전 시에도 순정 시트보다 훨씬 더 피로감이 덜 하기 때문에 리무진 시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앞쪽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현재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유튜브 영상 실행 중에 있고요. 현재 시동은 꺼진 상태입니다. 자,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자체 스피커로 들으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본으로 인산철 보조 배터리 20A가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에는 요즘 유행하는 컬팅 자수고요. 라인 매트 역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 기아 순정에 있는 매트는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1열 비춰봤고요. 1열, 2열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현재 2열 비춰보고 있습니다. 1열, 2열 현재 승차 모드, 2열에서도 이렇게 승차를 모두가 할 수 있는 9인승, 그리고 컴포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전동으로 이렇게 등판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전후 이동은 레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전후 이동이 가능하고, 바닥 쪽에는 누티크 그리고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늘 설명드리다시피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음은 물론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 품질 보증 그리고 청결 유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볼 건데요. 역시 2열에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커튼 부분은 하대 블랙 컬러의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주름식 단 컬러와는 비교가 되고, 역시 취향 존중, 특장차의 기본이죠. 취향 존중, 여러가지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상부 쪽도 역시 비춰보는데요. 상부 쪽은 늘 설명하다시피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바로 핫스팟을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할 수가 있다는 거. 기아 순정에는 미러링 기능만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실행하려면 간혹 끊기는 경우가 있다 해서 갖다 버린다는 썰도 있습니다. 자, 디자인 쪽도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디자인은 실내 아트원에서는 역시 베이지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여름철 에어컨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센터 쪽에는 자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센터에는 순정 실내 등 부품 사용했고요. LED 부품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밝기 조절은 물론 컬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무시동 상태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이렇게 1열, 2열 살펴보았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전기 장치를 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 이렇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트 모드 이렇게 둘, 둘, 그리고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6인승 모드고요. 평소 세컨카가 아닌 데일리카로, 업무용 차량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주제. 자, 이 상태에서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 볼 건데요. 사전 그 전에 전기 장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기 장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기 장치, 딱 보면은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하나 빠졌죠. 무시동 히터가 빠진 상태에서 전기 장치를 이렇게 빵빵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20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절체 기능 있는 2000W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는 제외된 상태고요.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롱레일 앞으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넓은 트렁크 수납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보고 있습니다. 침대 모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보았고, 앞으로도 전동 침대 시트 현재 대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트원 본점은 하이루프 제작,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를 도와주고 있고,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주시면 됩니다. 자, 등판을 뒤로 넘겼을 때는 이렇게 층이 지는 거 매번 설명을 했죠. 자,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석 쪽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특허. 앞쪽에 언더 서포트도 올려볼 건데요. 언더 서포트를 올리려면은 2열의 시트를 앞으로 당겨줘야 된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현재 상태에서는 1열과 2열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은 1560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가 완성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펼쳐주면은 나름 괜찮은 차박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시연을 해보죠. 자, 측면 쪽 다시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뒤에는 미리 이렇게 당겨놨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조수석 뒤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레버를 당겨주시고, 자, 컴포트 옵션 등판을 전동으로 앞으로 당겨주면은 2열 후석 쪽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입하기도 용이하고요. 더불어 언더 소프트만 올려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뭐 굳이 시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후석 쪽에 가서 시연합니다. 자, 언더 소프트 올리는 방법, 손가락 하나, 본 스위치, 그리고 열선 확인, 그리고 옆에 있는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입니다. 자, 언더 소프트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누르고만 있으면은 황제 차박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면은 1850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 상부쪽 비춰보면은 29인치 QHD 안드로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주중에는 6인승 데일리카로 사용하고, 주말 언제 어디든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생긴다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 차박 6인승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컨카가 아닌 데일리카로 충분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특히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를 보실 수가 있고, 역시나 꿈꾸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해서 좋은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5월에 골프 운동하기 가장 좋은 날씨, 저는 오후에 운동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